르마 생각 60의 날을 울린 에티오피아 황제의 연설과 그들의 마음 한국 전쟁 참전 연전 연승 형제 그 이상의 나라 본 방송은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말을 일기 형식으로 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혹시 제 느낌이나 생각이 다르게 느껴진다 해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고 편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126개국이 의료물품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총리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우리 정부에서 검토 끝에 한국전쟁 때 혈맹으로 우리를 도왔던 에티오피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혈맹이라고 표현한 에티오피아, 사실 나에게는 그렇게 친숙한 나라가 아니어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던 중 읽는 내내 목이 잠기고 눈시울을 적시게 했던 1950년 한국전쟁 파병 당시 에티오피아 황제의 연설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소개를 하려고 한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의 내륙국인데 인구는 1억 6백만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인구수 2위, 세계적으로는 인구수 12위 국가로 우리나라보다 약 2배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1인당 GDP는 우리나라의 30분의 1 정도로 열악하나 앞으로 시장성이 많은 나라라고 한다. 그런데 그런 에티오피아에서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유일하게 70년 전 한국 전쟁 당시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당시 에티오피아 황제가 자신의 황실 근위대인 정예부대, 강력부대 등 에티오피아군 6,037명을 한국 전쟁에 파병하면서 당시 비장한 각오로 장병들에게 했던 황제의 연설 내용과 그 후 그들의 삶이 일요일 아침 60줄에 들어선 나의 가슴을 찡하게 하더니 결국 목이 메이면서 눈물을 훔치게 한 것이다. 그 연설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거라. 살아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전부 거기에 가서 모두 맹렬하게 싸워서 전사하거라. 만약 사지가 멀쩡하게 돌아온다면 짐의 이름을 걸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죽음의 대가로 저들에게 자유라는 것을 저들의 손에 꼭 안겨주거라. 우리 민족이 과거에 이탈리아인들에게 무엇을 당해왔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그 고통은 뼛속까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걸 알면서 모른 척 한다면 침략자들보다 못한 더러운 위선자일 뿐이다. 연설의 첫 문장, 살아올 생각 말고 전부 거기 가서 모두 맹렬하게 싸워서 전사하거라. 라는 대목에서부터 가슴이 울컥하며 목이 잠겼다. 2억 마일 땅, 조그만 한국 땅에 황제가 자신을 지키는 정예 부대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가라고 명령하고 또 그런 황제의 명을 따르는 그의 군대. 내가 만약에 나의 수족 같은 군대를 사지에 내보내는 황제이거나 반대로 그런 사지로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떠나는 그의 군인이라면 과연 나는 어찌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잠시 머릿속이 멍하며 생각이 멈출 정도인데 그들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에티오피아는 1936년 이탈리아의 침략을 받아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한 경험이 있어. 나라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받지 못한 약소국의 서름을 뼈저리게 느낀 황제가 자기만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바 있어.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황실 근위대인 정예부대 강요 부대를 파병하면서 이런 연설을 한 것이다. 열대의 아프리카에서 여러 가지로 상황이 다른 한국에 파병된 그들은 또 다른 적인 한국의 눈보라, 혹한과 낯선 음식 등 열악한 상황을 견디면서도 3년 동안 총 253번의 전투를 치르면서 단한 번도 패하지 않은 무패 신화로 북한군 중공군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전설의 부대였다고 한다. 한국 전쟁을 치르는 동안 총 6,037명의 에티오피아 군 중에서 단지 123명만 전사하고 537명이 부상당하였다고 하며 전쟁 포로로 잡힌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였고 전투 중에 발생한 사망자, 부상자 모두를 수습하는 등 그야말로 황실 최정예 근위 부대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하여 더욱 놀라웠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중상을 입고 귀국하였다가 다시 파병 명령을 받았으나 고통받는 한국인들을 외면할 수 없어 기쁜 마음으로 다시 참전하여 무사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 사람도 있다고 하며 그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바로 귀국하지 않고 고아원을 설립하는 일을 돕는 등 한동안 한국을 도왔다고 하니 그들의 희생정신, 박애정신에 그저 놀라움과 함께 전율이 느껴진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게 한국 전쟁이 끝나면서 에티오피아 내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군사 공산 정권이 들어서며 황제는 폐위됐고 한국 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 군과 가족들은 공산주의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민족 반역자로 낙인 찍혀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업을 뺏기고 억압과 탄압 속에 장애인이 된채 판자촌에서 신문지를 깔고 자는 등 최극빈층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가슴 아픈 사연도 있다. 얼마 전까지 참전 용사 중 2,000명가량이 살아 있었으나 지금은 200명가량이 생존해 있다고 하며 그들은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르고 피를 나눈 형제 이상으로 한국을 생각한다고 하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은 2013년 한국전쟁 참전 60주년 기념으로 생존 병사들이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그래도 그들은 한국전 참전을 후회하지 않고 있으며 가난이 대물림돼 자식 교육도 못 시키고 있지만 한국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흐뭇하고 한국이 더잘 살게 되어 기쁘고 한국에 다시 전쟁이 나면 지금도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하니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과 신의 중간쯤은 되지 않나 싶다. 그런 에티오피아에서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총리가 직접 대통령과 통화를 하여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였다니 다른 나라보다 우선하여 도움을 주려는 우리 정부의 결정은 결초 보훈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요일 오늘 아침 참으로 나를 부끄럽게 하고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에티오피아인들. 부디 이번 역경을 잘 극복하여 서로 돕고 상생하면서 더 이상 고통 없이 다 함께 행복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느낌 있는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